부대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최정예 부대로 인정하는 부대가 707 특수임무단입니다. 이 부대에는 병은 한 명도 없고 하사관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보조하는 친구들은 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식 부대원들은 하사관 이상으로만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선발 기준도 상당히 높고 체력도 좋아야 되지만은 707 부대에 들어간 이후에도 엄청나게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외사촌 동생이 있는데 707 특수임무단의 부단장이면서 올 초에 기사가 나왔는데 헝가리에 선가하는 국제군인 고공점 부대에서 우리나라 특전사 여군이 1등을 했었습니다. 군인들이 왼쪽 가슴에다가 낙하산 표시와 날개가 있는 기장을 다는데 그 기장의 이름을 공수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수기장 중에서도 최고의 영예로운 기장이 기장의 색깔이 금색으로 된 것이 있는데 그 기장을 골드기장이라고 하고 골드기장을 받으려면은 1000번 이상 낙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사관이고 직업군인이라고 해도 1000번 이상 낙하를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진을 봤는데 물론 국방부 장관도 있었고 제 조카도 있었지만은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여군들 가슴에 있는 금장 공수기장이었습니다. 금장 공수기장을 받기가 참 어려운데 전원이 그렇게 달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전사고 그리고 또 특전사 중에서 특전사라고 할 수 있는 707 특수임무단 부단장이면서 한국 고공낙하를 책임지고 있는 고공낙하 팀장인 제 외사촌 동생의 블로그에 좀 걱정스러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친척이라고 해도 뭐 자주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들은 전부 다 바쁘기 때문에 친척 집에 놀러 가서 또 하루를 지내고 이러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도 저희 집에 사실 잘 오지 않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은 나가서 사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오히려 반찬을 만들어다가 갖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세상이 그러니까 뭐 아들을 나무라지는 않지만은 아들도 그런데 외사촌끼리 방문하면서 산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요즘 SNS가 발달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의 소식을 듣는데 제 외사촌 동생하고 저는 블로그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에 보니까 제수 씨가 다발성 골수종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보니까 제가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다발성 골수종이라 하면 암과 같은 건데 그러니까 병명이 어떻든 간에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니까 고치기 어렵겠구나 또는 고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잘 치료되기를 바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니까 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가 다발성 골수종에 걸렸다. 참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다. 관운도 없는 것 같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 때는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드는 게 아주 어려울 때는 기도하기 어려운 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비관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또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생각만 자꾸 들게 되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더 가난해진다는 말처럼 인생이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비관적인 결론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닥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손을 탁 대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좋고
정말 도발할 나위가 없겠지만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나마 요가로 병을 고치고 또 어떤 신통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또 그런 사람들도 사기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남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힘드니까 아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의 부탁을 들은 사람들은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수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제 집사람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제수 씨가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도 열심히 기도를 할 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기도는 여러 사람이 할 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왜 효과가 좋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두 번의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처가 식구들이 기도를 많이 함께 해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늘 그 위기가 제게는 기회가 돼서 한 번 더 박차고 오르는 좋은 상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요즘도 계속 그런 말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은 아직도 중보기도라는 말을 가끔 쓰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이 사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전적으로 중보란 말은 사람들의 일이 성사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중보란 말을 그런 의미로 쓰면 되고 또 중보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은 도와주는 기도를 하는구나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중보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중보라고 하고 그 이야기가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중보기도는 틀렸다기보다도 잘못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기도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구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남을 위하는 기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보기도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던 기도를 도구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도구기도라고 해도 되겠지만은 어색하면은 그냥 남을 위한 기도 또는 나라를 위한 기도 아니면 아픈 제수 씨를 위한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우리 제수 씨가 치료를 잘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